아테네 아크로폴리스처럼 고지 위 백색의 랜드마크로 빛나는 집 아페르 한강에서 예술보다 빛나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한강과 테라스를 소유한 23개의 프라이빗 하우스 아페르 한강. 서울과 서울을 잇는 중심 용산. 잇는다는 것, 그것의 다른 말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용산에서도 뉴욕 센트럴 파크와 같은 드림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용산 프로젝트에서도 최중심으로 주목받는 자리. 앞에는 햇살을 머금은 푸른강이 유유히 흐르며 아페르 한강에서는 모든 것이 이어집니다. 거실에서 테라스로, 테라스에서 한강을 잇고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이 또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아페르 한강의 이어짐 속에서 모든 관계는 더욱 가깝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처럼 아무나 넘볼 수 없는 백색 랜드마크의 기품을 가진 집. 하지만 아페르 한강은 강과 숲을 그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적용된 폭 3m, 면적 9평 이상의 테라스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마당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강, 숲,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작품이 됩니다. 사람과 푸른 자연이 하나로 이어지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집. 아페르 한강입니다. 오늘보다 더 눈부신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나 아무나 아페르 한강을 소유할 순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단 23분에게만 허락된 드림 라이프. 그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당신 것으로 만드십시오. 한강과 숲으로 열린 프라이빗 테라스 하우스. 뉴욕 센트럴파크의 삶을 꿈꾸다. 아페르 한강.